전체하면 안 되네? 설정. 그래픽 사운드 잠깐만요. 창모드 단데 그냥 이걸 그냥 창모드 해야 될 팔자인가 보다. 뭐 열리지도 않아. 이거 창이 이상해. 어. 아, 감각 다 까먹었다고? 아, 이거 무한 부스터전이야? 무한 부스터전은요, 그 숏드리프트만 해도 그 부스터가 무한대로 꽉 차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뭐 풀드리프트 하다가 그 뭐다 부스터 다 깎여먹고 그런 건 없어요. 뭐 등록된 아이디가 아니야? 뭐 접속도 못하냐? 무슨 전체 하면 안 돼 이건. 그냥 닥치고 창모드를 해야 되겠다. 이 경우 그냥 끌게요. 나중에 보상은 벗기 벗기 배틀 모드 스피드전 이거나 써야지. 쓸 게 없다. 무한 부스터요?
죽게 되잖아. AI 라이더 혼자 놀아야지. 그래. 시민은 이게 팀인원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지씨나 좀 해야지. 버려진 노아시스야? 이렇게 쇼트를 쓰지만은 무한부스터요? 드리프트 풀로 꺾어야죠. 커팅 드리프트 그런거 있잖아요. 이건 숏드리프트지만 그 커팅 드리프트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커팅 드리프트는 잘 못해. 1분 28초 63. 역시 AI들은 이런 무한부스터 잘 못해. 기암괴석이야? 자.
근접하게 따라오네요. 이거 업데이트 끌 수 없나? 어쨌든 내 경기 끝났고요. 글쎄요, 이거 아마 피파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어, 레벨업이야? 피파 모르겠어. 이거 싱가포르 섞일, 나 이거 해보, 기억 안 나는데? 겨우 이겼다, 씨. 호날두 능력치 90밖에 안 돼요? 아이고, 겨우 이겼다. 이메 좀 짜증나. 다음 거 통나무?
못 이길 뻔했다. 씨. 에휴. 돈이나 많이 벌어놔야지. 이거 기업 무장 카드지? 불닭이야? 무한 부스터전이라서 그래요. 무한 부스터전이라서 예. 루찌나 좀 올려놔야지. 글쎄요, 이거 저 비밀방인데. 실력이 좀 많이 죽어가지고 지금 무한 부스터전 되게 쉬운 멤버가 됐어요. 아, 왜 또 싱가포르 서킷이야.
레이프를 안 해가지고. 헐씨. 메이플 스토리 하세요? 근데 무한 부스터전 진짜 몇 년 전에 생긴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비밀방인데 이거? 비밀방인데? 좀 하고 싶은 트랙을 한번 바꿔보자. 한번 바람의 복례사? 유격장 이건 뭐야? 포레스트 말고 오랜만에 오랜만에 빙글빙글 공사장. 이거 옛날에 그 L2 라이센스 그 타임어택 용이었거든요.
원래 이 실력 아니었는데 더 잘했는데. 빙글빙글 공사장. 피라미드 탑 한번 해볼까? 옛날에 트랙 이거였거든요. 피라미드 탑을. 와, 0.09초 차로 이겼어. 트랙 바꿀래. 트랙을 빌리지에서, 아, 붐밀터는 난이도가 올라갔네? 만리장성? 이거 뭐야? 익스트림 경기장 저것도 어려워요. 파괴된 손가락은 뭐야? 파괴된 손가락은 운명의 다리? 지우펀 남산 있고요. 떼미의 대결 시계타 수로 지우펀? 나 이거 해본 적 없어. 한번 볼게요. 한 바퀴만 가는구나.
자동차 잔해버렸다? 우측통행이 중요성.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장 나온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뭐야? 이게 우측통행의 중요성을 그 강장 이거 부메타나도 그 한 바퀴짜리예요. 만리장성 이거는 아 그리고 익스트림 경기장 저게 대박이야. 각도. 고가의 일주 한번 리버스 해봐야지 오랜만에. 다른 거 뭐 리버스 할까? 리버스가 은근히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 두 개의 관문. 이게 리버스가 되게 재밌어. 리버스는 장애물이 많죠. 없어졌어요? 아니야, 점프 트랙이 뭐가 있었어요. 그 이거는 아니었어. 두 개의 관문은 아니었어요. 다른 트랙이야. 그러니까 그 리버스가 뭔가 그런 장애물이 많아요. 그래서 그 뭐 있었는데? 한번 아, AI가 달릴 수 없어? 이거는?
이거 그 무한도전 아닌데도 2분 미만에 들어온 사람 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무한부스터 아닌데도 2분 미만에 들어온 사람 있어요. 무한부스터면 더 빨리 들어온다는 소리죠. 그 무한부스터는요 아예 빌드가 달라요. 그 무한부스터는 빌드가 달라가지고 그냥 숏드리프트만 해도 게이지가 풀로 차기 때문에 그 풀드리프트를 잘안 하죠. 그렇고 아찔한 회귀점프 저거 뭐 대박인 거라는데 동계훈련장? 이건 나 모르겠어. 이거 하프파이프가 이게 대박이죠. 잠깐만, 이거 S리 속도인가? 점프할 때 부스터 있어야 돼요. 그 일반적인 스피드는. 근데 아마 그 뭐냐 뭐 보통 빠름 뭐 매우 빠름 아주 빠름 건데 매우 빠름부터는 그냥 점프할 수 있어요. 단 최고 속도를 달리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뭐 L3, L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점프할 때 부스터 있어야 되는 조는요. L2는 최고 속도일 때는 그냥 올라갔었어요. 내가 이거 잘했지. 갈라진 빙산.
좁아요. 부스터 있어야 돼요. 한 줄 알았어. 첫 바퀴만 줬어요. 그리고 아이스 트랙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였죠. 아, 이거 AI 라이더가 달릴 수 없는 트랙이야? 아, 이거 서산다운이 잘했는데. 공동묘지? 꼬불꼬불, 그럼 이거 못하겠네? 그 광산 보석 채굴장. 이거 했거든요. 이거 재밌었어.
마지막에 뭐야 지금께 못 들어갔어. 거기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트랙 바꿔. 광산 말고 이거 익스프레스는 그 뭐냐 못 달려요. 부스터전 점령 작전? 뭐 이런 건 뭐지? 노르테유 익스프레스 이거는 AI가 달릴 수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난이도 5짜리는 AI가 못 달려요. 역시 지름길을 잘 타야 이겨. 그 점프가 잘 안 되네 저게. 한번 그거 해봐야지. 그 또 신기한 거 있었죠. 그 아 이거 무한 부스터전 이렇게 계속 달리면 루찌는 겁나게 많이 벌 수 있겠는데? 이거 우주선 지금 저 재밌을 것 같아. 해본 적은 없는데?
진짜. 저거는 그냥 지름길 안 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저거 아이템전에서 완전히 그 먹혀버리면 저거 겁나 죽음이거든요. 어쨌든 무한부스터. 어르테유 됐고, 팩토리 거대 톱니업 이게 난이도 3이라고? 해저 감시타 저거는 뭐지? 동화 이상한 나라의 문 이거 좀 어려워. 가오와 콩나무는 뭐야? 그리고 무니시티 숨겨진 지하터널 아 빌리지 고까지주 2 있었는데 이거 고가이즈주 2 가볼게요. 이게 약간 비오는 날이지.